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수학영역 나영 예, 저와 함께 답 맞추는 시간 아니요. 답 맞추는 시간이 아니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시험 문제를 풀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솔직하게 제가 얘기하면은 자기 실력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고난도 문제만 하려고 하고 잘 안 되니까는 포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쉬운 기본 문제만 아주 성실하게 착실하게 잘 하더라도 얼마든지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험에 평균 점수 아시죠? 자, 절반만 잘 맞춰도 3등급 안에 들어옵니다. 자, 1번 문제는 이거는 뭐 너무 쉬운 유리수 지수에 대한 문제네요. 예, 9의 2분의 3승을 물어봤습니다. 9는 3의 제곱이고 다시 그놈의 2분의 3승이니까 지수법칙에 따라 나는 3의 3승 예, 27 예, 아주 간편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2번 보겠습니다.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4인 등차수에 대해 세 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 나형하고 가형하고 시험법이 너무 거의 같은데 왜 이렇게 다르게 할까? 예, 나형 문제가 더 쉽습니다. 그런데 점수가 더 안 나와요. 쉬운 것만 다 맞춰버리면 오히려 점수 더 잘 나오는데 이거 보세요. 얼마나 쉬워요. 첫째 항이 1이라고 했습니다. 공차 길이가 4라고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항은 얼마가 돼요? 1 플러스 4라고 해서 그냥 5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 다시 공차 길이를 더해주면 되니까 9입니다. 예, 뭐 일반 항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등차 수열의 뜻에 따라 그대로 나열만 하면 됩니다. 자, 3번 또 뭐 터무니없이 쉬운 것이죠. X가 0으로 갔을 때 이 함수의 극한은 예, 이 식의 뜻을 알면 되네. X분의 X, X 플러스 2이다. 예, 이것의 뜻은 0이 아니면서 0으로 가까이 갔을 때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0을 대입할 수 있도록 식을 변형시키면 되죠. X, X로 약분시켰더니 X가 0으로 가까이 갔을 때 X 플러스 2이다. 얼마요? 예, 2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역시 마찬가지로 다항함수의 미분계수, 다항함수 미분법을 알고 있는가를 물어본 거네. 자, fx가 x제곱, 쉬운 문제는 이렇게 쉬운데 그래, 그것만 잘 해도 돼. 그런데 여러분이 실제로 시험을 치르게 될 수능 문제, 이번 시험 문제처럼 어렵고 까다로운 것은 나오지 않는다고 제가 장담할게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굳이 어려운 것을 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이미 잘 공부했던 쉬운 것을 잘 하도록만 애를 쓰십시오. 예, 4번도 다른 말 하면서 제가 그냥 바로 계산할 정도로 아주 쉬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간단한 삼각방정식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삼각함수 그래프를 그리거나 삼각함수 정의에 따라 그냥 하면 됩니다. 자, x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3분의 파이보다 작다. 자, 이와 같을 때 sin 3x equal 1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자, 즉 삼각함수의 그래프는 sin 3x라고 하였죠. 이렇게 그림이 나오겠죠. 제로이고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주기가 얼마입니까? 주기는 내가 2파이가 되는 값이니까 3분의 2파이입니다. 그러면 3분의 파이면 여기에 있고 자, 0보다 크고 3분의 파이보다 작은 이 범위 안에서 1 되는 것을 구하죠. 예, 하나 나왔죠. 자, x가 얼마예요? 이 가운데 딱 들어있기 때문에 x equal 6분의 파이입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문제를 성의 있게 학습하십시오. 그렇게만 해도 2등급 나온다고 했어요. 2등급 나오면 뭐 대학 가는데 별 지장 없잖아요. 삼각방정식,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한다. 자, 그 다음에 6번은 이거 뭐예요? 함수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입니다. X가 2로 가까이 갔을 때, 자, 이런 화살 표시를 해볼까요? 이와 같을 때 fx라고 하는 것의 극한 값이 1입니다. 그리고 x가 2로 가까이 갔을 때에 이 fx 플러스 gx라고 하는 이것이 8로 수렴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gx는 어디로 갔니라고 물었죠. 네가 어디로 갔니? 1로 갔으니까 너 어디로 갔니? 예, 2로 갔어요. 그럼 너 어떻게 하면 이로 가니? 예, 바로 확인됐네. 따로 gx는요, 어디로 가까이 갑니까? 예, 6으로 가까이 갑니다. 아, 이렇게 아주 쉬운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는 함수 그래프와 함께 주어져 있고 함수 값과 그 좌극한을 물었습니다.
F3 그리고 플러스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가되 1보다 작은 쪽에서 갔을 때를 물었습니다. F3은 이 그래프에서 봤더니 X가 3일 때 예, 1이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1로 가까이 가되 1보다 작은 쪽에서 갔을 때 어떻게 오고 있어요? 예, 1보다 큰 쪽에서 1로 가까이 오죠. 오케이 되었어요. 함수값 그리고 함수의 극한값인 좌극한, 우극한을 물어본 문제였습니다.